아, 케미 지금 제품에 그 MG 스터드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. 이렇게 보시면 MG 스터드인데 여기 앞쪽에 보이는 요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저기 눈에 익으시죠? 예, 뭐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하면 예전에 아디다스에 사용되는 그 삼각형과 되게 유사합니다. 그러니까 제 삼각형을 보고 언뜻 떠올랐던 게 이거 확인을 해봤더니 아디다스였는데 역시 이제 아디다스랑 비슷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그 푸마에 사용된 스터드랑 되게 유사합니다. 이 투명한 거 그다음에 불투명한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구성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스페인 캘메는 이거 스페인 브랜드니까 스페인 현지에서 이게 그 디자인되고 설계가 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온전한 작품인지 뭐 일본판처럼 그거는 아마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. 어쨌든 독자적인 어떤 켈메 제품, 스페인 켈메에서 제작을 한 제품인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스터드에 대한 MG 스터드에 대한 수요 자체가 뭐 스페인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. 왜냐하면 그 거기도 인조구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MG라고 하면 이제 멀티그라운드라고 반드시 거기에는 그 하드그라운드 맨땅 같은 게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조 잔디면 인조 잔디로 AG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천연 잔디면 FG 정도로 분류를 하면 되는데 이 MG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멀티그라운드인데 멀티그라운드에 뭐 천연 잔디와 인조 구장 제외하면 남는 건 맨땅밖에 없으니까 그 맨땅을 스페인에서 기획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뭐 중국에서 기획이 되고 중국에서 제작이 되고 한 제품이 아닌가. 중국에는 이제 뭐 맨땅 같은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조 구장 이렇게 필요해서 이런 제품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.